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덩게요. 개떡입니다. 오늘 백양사 휴게소에서 저희가 휴게소 먹방하러 왔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차 타고 온 것 같아요. 오늘 라면, 우동, 돈가스가 가장 인기 많다고 해가지고 소떡이라고 디저트 마지막에 이제 꼬치 종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중심 돈가스, 적셔 먹는 돈가스, 용유부 우동, 용우동, 용, 네, 용냄비 우동, 네, 먹방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라면 한 네 가지 우동도 이렇게 돈가스. 오늘 맛있게 먹고. 손으로 이렇게 씻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나 그때 청소 씻고 먹을 때 항상 위생 아닙니까? 요리할 때도 위생이지만 먹을 때도 그거 아니야? 저 나오세요. 이렇게 촬영합니다. 네.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몇 개 남았어? 됐어, 됐어. 끝? 그래가지고 김치랑 이거 뭐? 네, 나도 부탁드립니다. 상이 까쳤어요. 휴게소 먹방. 와, 이거. 네, 들여서 먹어요. 와, 진짜 맛있다. 와. 맛있지? 맛있다. 어. 와. 속이 뜨는다. 와, 진짜 맛있다. 와.
난 라면, 난 라면 좀 제일 좋아한 것 같아. 또 그쪽이네? 해물우동이구나, 이거는. 아, 미쳤거든. 아, 뜨거워. 뜨거워. 나도 지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빨리 먹다. 턱. 됐어? 됐어. 고추랑 이렇게 들어있어요. 와, 먹어도 먹어도 진짜 질리자는 게 속도적인 것 같아. 아, 빵빵 그런 거. 엄청 고소하지. 와, 우와. 옛날 시장에 있던 거. 맛있지. 맛있어. 맛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휴게소 먹방 좀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휴게소에서 한번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맛있어진 것 같아. 정말 잘 먹었고요. 또 다음 야광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또 발까지 할게요. 녹화. 끝!